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장은 끝났어요. 장 끝났고 한번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투자라는 게참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응? 투자하면은 뭔가 시원하게 막 슈팅도 해주고 응? 불기둥도 보여주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고 횡보하니까 좀 답답할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웃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웃음까지 잃어버리면은 진짜 살맛 안 난다. 살맛 안 나. 살맛 안 나고 가끔 한 번씩 여러분들 당 보충을 해줘야 돼. 좀 달달한 걸좀 먹어줘야지. 좀 약간 화도 좀 줄이고 약간 상한 기분을 좀 달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분 전환에는 뭐 초콜릿 같은 걸좀 드세요. 달달한 거 드시든지 아니면 커피를 드시든지. 그렇게 해서 기분 전환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보니까 2729.66으로 마감을 했어요. 한0.2% 정도 떨어졌어요. 0.2%. 그래도 아침에 비해서 좀 빠졌는데 쭉 올라가가지고 약간 좀 낙폭을 줄인 겁니다. 낙폭을 좀 줄였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개인들이 한 6,819억을 샀어요. 6,819억을 매수했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4,811억 정도 기관이 2,227억을 이제 매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은 아주 많이 팔았고, 코스닥은 그래도 막판에 올랐습니다. 0.13% 올라서 931.75 마감을 했네요. 개인들이 1,430억 정도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823억, 그리고 기관들이 한 30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은 끝났고 이제 코스피 200은 한0.4%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량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다는 거죠. 코스피 상위 종목들 쭉 보니까 오른 종목이 LG엔솔이 한0.2% 정도 올랐고요. LG화학이 4.5%, SDI가 2.12%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도 2차전지 섹터가 좀 올라야 할 텐데 기아가 한 0.4% 정도 올랐고요. KB금융이 0.49% 올랐고 나머지들은 좀 많이 빠졌어요. 보니까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늘 700원 빠져가지고 0.99, 딱1% 빠졌네요. 거의 1% 빠졌고 3반은 갑자기 쭉 빠지다가 종가 요정이 왔어요. 종가 요정이었는데 플러스 종가 요정은 하지만 그래도 막판에 종가에서 감아쳐 올랐습니다. 500원이나 그래서 100원전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아주 흥미로운 오늘 모습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모습을 보았고 일단은 삼성전자랑 오선주랑 갭 차이가 한 6천원 정도 나네요,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코스피는 끝났고, 보니까 코스닥은 오늘 보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700원 정도 빠졌고요. 에코 프로비엠이 한 2.2% 빠지고, 펄어비스는 보합이고, LNF가 0.15% 올랐고요. 카카오 게임즈 6.9%나 빠졌네요, 오늘. 위메이드가 3.8% 올랐고, 셀트리온 제약이 0.8% 빠지고요. HLB가 1.7% 정도 빠졌습니다. 하여튼, 코스닥도 떨어진 종목들이 좀 많네요. 상위 종목에는 오른 종목도 있지만은 그렇게 큰 힘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은 보니까 0.25%로 이제 상승해가지고 끝냈습니다. 막판에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0.6%로 올랐고 상해종합도 0.63% 정도 떨어져가지고. 지금 흘러가고 있고, 지금 항셍도, 홍콩 항셍도 한 0.6% 정도 다시 흘러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싹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그나마 일본은 그래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해서 다행입니다. 보니까. 하여튼 이렇게 아시아권은 끝났습니다. 시장 지표 보니까 미국 달러가 1219.00원, 한 2.5원 올랐네요. 지금 올랐고, 지금 보니까 달러 일본엔도 120.97엔이네요. 조금 올랐습니다. 일단 환율이 조금씩 오르는 것 같아요. 하여튼 삼성전자 오늘 아주 흥미로운 또 하루를 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69,800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아침에 69,600원까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거의 뭐 시가가 거의 저가였죠. 69,600원. 그래도 잠시 뭐 73,000원까지는 올라갔지만은 결국은 하방으로 밖에 밀릴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밀려나는 느낌. 오늘 왜 그러냐 했더니 외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외인들이 한 587만 주 정도 좀 팔았어요. JP모건 애들이 좀판거 보니까 약간 블록딜 물량이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팔았습니다. 기관들도 한 73만 주나 팔고
그래가지고 한 650만 주나 팔았네. 결국 그 고스란히 우리 개인들이 한 655만 주를 산 겁니다. 개인들이 655만 주 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인 기관들 보니까 JP애들이 한 59만 정도 샀고 CGS가 23만 5천을 샀는데 여기 또 CS 증권 애들이 한 200만 주 정도 팔아요. 그 JP 모건이 170만 주 정도 또 팔았고 모건 서울이 120만 주 정도 이제 또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골드만도 한 14만 6천 주 정도 이제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또 팔기도 하고 막 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하여튼 매도세가 상당히 강했어요. 오늘 CS, JP, 모건 서울이 좀 많이 팔았다. 근데 의외로 공매도는 별로 없었어. 보니까 공매도가 6만 1,000주밖에 안 돼요. 좀 굉장히 아이러니다. 아직 통계가 잘안 나오는데 공매도는 생각 이외로 상당히 작았다 보면 됩니다. 공매도 오늘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 이외로 별로 안 나왔습니다. 지금 우선주는 오늘 63,8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갑자기 63,300원에서 머물다가 갑자기 쫙 올라갔어요. 500원이나. 그래가지고 63,800원으로 마무리 졌습니다. 왠지 보니까 뭐 외인들이 장난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 하여튼 외인들은 한 37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기관들이 17,000 정도 해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그 물량을 고스란히 우리 개미들이 샀어. 39만 주라 개미 샀다. 개미들이 샀습니다. 참 하여튼 뭐좀 깝깝하죠? 지금 보니까 지금 6만 지금 3천 원대에서 놀게 아닌데 빨리 올라야 하는데 오르질 않으니까 다들 좀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모건 서울이 한 10만 정도, 그 CS 10만 정도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했는데 CL은 3만 6천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근데 다양한 기관들이 많이 팔아요. 뭐 골드만에서 26만 8천, 모건 서울 14만 5천 또 팔고 메릴 린치 11만 6천. JP모건 5만 8천 주, 그리고 다이와가 2만 주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팔았습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 한 37만 정도 더 파는 거죠, 결국은. 하여튼 많이 팔았어요. 오늘 그 주가를 보면서 좀 당황스러운 게좀 있었을 겁니다. 하여튼 우선주 오늘 보니까 63,300원 정도, 63,200원까지 하는데 63,200원까지 사기는 좀 무리수인 것 같고 633에서 많이 샀더라고요, 633. 이때 많이 매수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뭐 63,000원대면 나쁘지 않아요. 꾸준하게 모으십시오. 또 어떤 분들 더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뭐 재미없게 지금 뭐 이렇게 상황에서 뭐더 이상 살려고 하느냐 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자기 기준 정했으면은 그 기준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써 만족하면 됩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런 게뭐 중요합니까? 본인 소신대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여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소신대로 하시면 돼요. 소신대로 해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고하셨어요. 투자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나중에 이따 오후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